대구 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대구와 의성 간의 갈등에 이어 구미, 군위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셈법이 복잡한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화물 수송기 전용과 여객기 수송용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갈등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화물터미널을 2개 이상 복수 설치를 하자는 게 골자인데 화물 수송기 전용과 여객기 수송용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미국 순방 일정 중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이 지사는 신공항이 경제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군이 군에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는 만큼 여객기 하부 공간에 실는 벨리 카고용 화물 터미널은 군위에 설치하고 물류 단지가 들어서는 의성에는 화물기로 운송하는 화물 터미널을 각각 만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안은 인천공항 물류 단지와 화물 터미널 현장을 방문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항 건설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대구시와 군위군, 의성군의 실무자 간 충분한 토론도 거치도록 요청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세계 주요 공항의 화물터미널 입점 현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과학적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공항 건설 지연론이 고개 들 것을 우려해 그동안 조용하게 해결책을 만들고 있었는데 오는 20일 도의회에서 공항 관련 질의가 있다고 하니 어차피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야 할 처지였다며 해외 순방 일정 중 SNS를 통해 제안을 올린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일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의성군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달까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